뭐 이것만 기억해. 뭐 거창하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선생님 여러분들이 신뢰할 만한 경험을 갖고 있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재수를 안 해봤어요. 재수를 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영상은 여기까지. 오랫동안 재수생들을 봐왔겠죠. 재수생들하고 같이 1년 살이를 수십 차례 했을 것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좀좀 이런 버릇은 좀 고치고 가자. 이런 건꼭좀 해라 하는 게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 재정반 친구들은 요 며칠 상간으로 처음 수업 들어오시는 선생님들마다 비슷한 얘기를 해서 듣기가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뻔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번만 좀 새기고 갔으면 좋겠다. 또 재수뿐만 아니라 좀 인생 선배 입장에서, 내가 재수 선배는 아니지만, 요런 고 나이 때쯤에 요런 정도는 좀 해줘야 된다라는 거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 재수하면서 이제 그냥 무턱대고 한 1년 더 하면 좀 나아지겠지, 이런 좀 글쎄요, 뭐 근거 없는 생각이에요. 생각할 때는 그냥 1년 더 하면 더 나아진다. 1년 더 함으로써 더 나아지는 것도 있지만 1년 동안 상실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대로 못하면은 하나만 하는 재수가 될 수도 있어요. 재수 성공 가능성 선생님 볼 때는 30% 남짓이라고 봐요. 100명이면 30명 정도가 재수해서 좀 성공했다. 그럼 재수의 성공의 기준이 뭐냐?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내가 지금 합격한 대학 갈 수는 있는데 여기서 대학 나와가지고 먹고 살기는 좀 그렇고 조금 더 그레이드를 높여서 내가 대학을 들어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그냥 예시를 들어볼까요? 어디 뭐 예를 들면 얘가 지방에 있는 국립대에 합격을 했는데 재수를 해가지고 내가 꼭 건국대를 가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쵸? 예. 뭐 건국대 가려다가 재수에 꼭 성공해서 난 경희대를 가겠어. 물론 뭐 그레이드가 높아졌다고는 할수 있겠지만 그게 1년을 우리가 투자할 정도의 값어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왕 재수를 할 거라면 1년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순편익이 높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1년을 날리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선생님은 이런 생각에 좀 너무 무난한 목표를 잡지 마라. 1년이라는 시간이 그게 생각보다 값이 커요. 굉장히 여러분들 목숨의 일부를 갖다 던지는 거란 말이야. 그렇잖아. 니네 천년만년 살거 아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얼마나 희소한 시간입니까? 그리고 선생님처럼 나이 든 사람의 1년이 아니라 파릇파릇한 청춘 아닙니까? 20살의 봄을 재정반 학원에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기능론 갈등론과 함께 꽃다운 20살, 21살을 지금 보내야 되는 이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결코 좀 만만한 목표로 세우지는 말아라. 너무 겸손한 사람들이 있어. 아유, 선생님, 저는 요 정도만 가도 전 재수 성공입니다. 그런 생각할 거라면 뭐 지금 다니고 있던 데나 지금 합격한 데간 거랑 뭐 크게 다르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만한 그런 목표로 세우지는 말아라. 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예, 그거는 좀 내가 내 삶을 한 차원 다르게 할 정도의 성과를 내야 그래가지고 재수 성공이라 할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어디 경희대 정도 다니고 있던 친구야. 난 입학 안 하고 난 재수할 거야. 결심을 했어. 그러면 최소한 서울대는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못 가더라도. 나중에 결국은 내가 못 가더라도 서울대를 가려고 내가 재수를 하는 거지. 뭐 경희대 합격증을 받아놓고 재수를 할 거면 뭐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너무 목표치를 적당한 데 잡아두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루하루의 계획을 세울 때는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게 맞지만 좀더 길게 목표를 세울 때는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난 도저히 거기까지는 안될것 같은데 한번 해보려고 하는 목표. 이게 의미 있는 거예요. 그걸 해냈을 때 여러분들이 1년을 투자한 값을 뽕을 뽑는 거지. 그게 아니라면 솔직히 말해서 잘해봐야 똔똔이다, 이거예요. 잘해봐야 똔똔이다. 1년 투자한 것만큼 그래도 높아지긴 했는데 뭐 그닥 뭐 이런 거라면 나는 그건 성공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얘기 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얘기.
아니면 지금 다니고 뭐 합격한 대학에 가서도 거기서도 좋은 인재가 될 수 있어요. 뭐 명문대 가야만 뭐 인생이 꽃피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아, 대학 안 나와도 돼요, 사실은. 자기가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은 자기가 찾는 거니까. 명문대 나왔다고 다 뭐 인생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요즘 그런 시대 아니니까. 그죠? 예.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내가 높이겠다라고 하면 조금 더 높은 데를 생각하시고 그거를 한시도 잊지 말고. 하면 뭐 2월 달까지는 뭐 서울대 목표로 하다가 5월 되면 어떻게 연대 정도면 나는 뭐 괜찮지 않을까 하다가 8월쯤 되면은 뭐 작년보다는 낫겠지? 하다가 수능 치르고 나면 또 거기네? 뭐래요? 과만 바뀌었네? 젠장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가면 그게 망해가는 과정이거든요. 예, 자기 합리화 하지 말고 자기가 일단 설정한 목표를 일단 좀 세게 잡아라. 재수 초기에는 목표를 좀 세게 잡고 좀 당차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역 고3에 비해서 공부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혜택을 누리지만 공부 기간이 길어진 만큼 잊어버리는 것도 많아요. 그 기간 동안에 잃어버리고 그 기간 동안에 자기만의 오개념을 쌓고 하는 기간도 길어져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또. 그죠? 여러분들, 내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내 나이에 이런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니네가 노화가 됐다고. 안 믿겠지만 우리 아마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예. 확실히 요즘은 뭐가 좀 몸이 찌뿌둥하니 어? 재작년에 고 1, 2학년 때쯤하고 비교해 보면은 벌써 몸 상태가 뭐 완전 늙은이야. 이제 20살인데 애들이 선생님보다도 몸 상태가 불건전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실제로 그렇죠? 이제 아마 본인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럼 자도 개운하지가 않아요라든가 비 오면 허리가 무릎이 쑤셔 있다니까는 20살 21살인데 왜냐면 활동을 너무 안 하니까. 네, 확실히 재수생 되고 나서 아마 겨울 지나면서 아마 거의 겨울잠 자다 나온 사람들이 있을 거야 지금. 그죠? 방에서 엄마 아빠 눈치 보면 너는 나갈 때도 없냐? 가만 있어봐 다 계획이 있어 이러면서 방에 짱 박혀 있다가 스멀스멀 겨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몸 상태에서 그게 좋지 않아요 사실. 내가 보기에는 좋지 않아. 그러다 또 이제 주말 되면 재수반 또 안 나가면 뭐 친구들 모여가지고 또 소주 빨고 앉아있고 어? 이 망하는 거지 이게. 자기 몸 관리 잘해야 되는데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한 5, 6월 달 6월 모의평가 전후로 되면 애들이 얼굴도 썩어 있어. 이 재수생들의 고유한 그 낯빛이 있거든요. 그 5월, 6월쯤 되면 생겨나는 그 빛깔이 있어 얼굴에. 살게 피어오르죠. 이렇게 어? 뭐랄까 약간 누래지면서 이렇게 애들이 그런 게 있어. 머리에 기름도 끼고 막 이렇게. 에, 그러지 마시고 좀 깔끔하게 자기 관리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돼. 안 그러면 뭘 잊어버려. 특히 내가 지금 오늘 사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탐은 또 재수생들 중에 그래도 사탐 자기가 그 선택한 과목 중에 사탐 때문에 재수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사탐은 잘 봤는데 뭐 국어를 망했어요. 수학을 망했어요. 이래서 재수한 친구들 아무래도 더 많겠죠. 근데 이제 사탐은 그래도 1등급 받은 적이 있고 뭐 한 2등급쯤 해서 마무리를 지긴 했지만 올해는 뭐 시간이 더 있으니까 1등급 뭐 당연히 따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반기에 사탐 공부 제대로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재수를 하는 기간 동안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현역 고3들보다 더 많은 학습량을 가지고 응대하는 게 아니라 한 5, 6개월 망가갈 시간을 가지고 걔네랑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경쟁이 더 안 되지 그렇게 되면. 선생님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달릴 때 시작부터 사탐을 걔네들 현역 고3들보다 압도적인 그 학습량을 가지고 승부를 하겠다. 그래서 재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재수를 하는 게 별겁니까? 1년을 더 갖다 쏟아부니까 유리한 건데 사탐 공부할 때는 1년을 쏟아붓기는커녕 1년 동안 다 까먹고 걔네랑 덤벼야 되는 거예요. 누가 유리하냐 이거지. 망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아시겠죠? 상반기에 사탐 공부에 대한 그 이상한 그 미루고 이렇게 뭐 대강하고 이러는 성향이 있다. 예,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수가 꼭 성공을 위한 기간의 연장이 아니라 망각의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이런 걸 좀 경계를 해달라는 얘기 해주고 싶고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이게 또 재수생, 삼수생 되다 보면 슬슬 애들이 나이는 어린데 이렇게 꼰대가 돼가. 그래서 사람 좀 폐쇄적이고 자기가 배워뒀고 그 방식으로 문제를 맞춰왔기 때문에 고집이 생기는 거예요. 고집이 생겨가지고
뭔가 새로운 변화라든가 뭐 수능 평가원의 축제 트렌드가 바뀔 수도 있고 또 재수하면서 예를 들면 그전에는 윤성훈이 아닌 다른 선생님 수업을 듣다가 이제 윤성훈 선생님 수업 듣게 됐는데 아 그전에 들었 난 그렇게 해서 맞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뭘 제시하거나 방법론을 얘기하거나 문제 출제 경향을 제시하거나 이럴 때도 잘안 믿는 거지. 자기가 하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고집하려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수업을 왜 합니까? 재수하면서 윤성훈 하고 해가지고 이번에 진짜 만점 꼭 받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좀 내려놓고 아시겠죠? 선생님의 방식을 한번 따라 보시고 경험을 한번 믿어보세요. 아시겠죠? 고집 피울 게 아니라 내 방식보다는 그래도 선생님이 더 잘할 거 아니야. 사회문화 나보다 잘하는 사람 있어요? 손 들어봐. 나보다 사회문화 잘하는 사람이 어딨겠냐고. 있으면 안 되지. 있으면 나 은퇴해야 되고. 아마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좀 들어봐. 경험이 있잖아. 특히 난 사회문화만 하는 강사잖아. 그러니까 그 과목에서 수능에 뭐가 올해 나올지 척 보면 압니다.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딱 보면 아는 거지. 그 트렌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하고 교류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잘 들어주질 않는 거지. 아, 뭐 내가 하던 대로 할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 너무 그러지 마시고 좀 도움 받을 거 있으면 받고. 그죠? 옆에 애가 뭐 보고 있는데 괜찮아 보이면 나도 한번 풀어보고 이렇게. 자기 것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좀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고요. 이거 참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저는 작년에 선생님 불후의 명강부터 뭐 도표 통계 특강 십지선다까지 풀커리로 다 탔는데 올해 재수를 하게 됐어요. 사실은 뭐 국어를 등급을 좀 망치는 바람에 사회문화는 선생님 덕분에 1등급 맞았는데 어쨌든 한해더 하게 됐습니다. 이런 그 DM 같은 거 정말 많이 봐요. 그러면서 꼭 뒤에 하는 얘기가 이제 기대 섞인 질문이죠? 그러니까 답정너, 답정너. 3호는 개념부터 안 해도 되죠. 이제 자기는 이제 이 정도로 자기가 해왔기 때문에, 이제 뭐 2월달, 3월달 들어가면서, 이제 국어도 좀 준비할 게좀 많고 해서, 사회문화는 조금 뭐 이제 뭐 심화부터 좀 시작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싶다는 뜻이거나, 아니면 하더라도 그냥 대충 문제나 좀 풀면서 워밍업만 좀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뜻이거나, 그럴 텐데, 선생님 답변은 단호하다, 단호해. 개념만? 안 돼. 개념 생략? 안 된다고. 응? 심화부터? 안 돼. 알겠죠? 이런 생각 가질 거면 재수 안 하는 게 낫다. 선생님 얘기했잖아. 아니, 그럼 반수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반수는커녕 한 9평 보고 슬슬 기어 나와가지고, 모의고사는 띵가띵가 풀다가, 수능 보면 되겠네, 그럼. 그렇잖아. 응? 안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가져선 안 된다고. 우리가 재수를 하면서 현역고사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것은 몇해 전이고 더할 수 있다는 거 말고는 없어요. 응? 현역고3들이 사탐 공부할 때 어떻게, 여러분들 실패 사례 여기 다 있잖아. 어? 사탐 공부할 때 어떻게 해서 잘안 됐냐. 경험 있는 사람 영어 엄청 많을걸요? 그죠? 고작 개념하면서 2회독 정도 하고서 개념은 됐어, 이제. 이제는 문제를 풀어야 돼. 근데 문제 자꾸 틀려. 그러면 자꾸 하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문제풀이 기술이 없어서 그런가?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나? 오답을 낸다고 그렇게. 사실은 개념의 반복 복습이 안돼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그건 아닐 거라고 자꾸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오래 일한 사람이 지적을 해주면 들어야 될거 아니야? 너는 문풀을 많이 해서 극복을 할게 아니라 개념이 많이 반복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문풀로 바로 들어가서 생긴 문제가 두고두고 계속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안 돌아간다고. 그냥 지루하거든. 기능론 갈등론 다 알아요, 선생님. 이거야. 조작 적정이 독립변수 맞네. 독립변수. 봐봐, 맞잖아요, 선생님, 이게. 뭐 이런다고. 그래도 개념을 다시 돌아가는 거야. 자다가 깨워서 물어봐도 답변이 나올 정도로. 계속 무한반복이 돼야 되는 거지. 개념 기출 통계 얘들아. 내가 제시를 하는 건 이거예요. 6월 모의평가가 수능입니다. 6월 모의평가가 수능이라고. 니네는 재수를 6월까지 한다고 생각해. 6월 모의평가 다음 날부터 삼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수능을 두번 치른다고 생각하라고. 계획을. 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7월 달쯤 되면 요거를 하고 9월 달쯤 되면 요거를 해야지. 빨리 싹 제거해, 그런 계획은. 알겠어요? 수능은 6월이에요, 6월. 그 뒤에는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어.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걸 5월 말일까지 다 합니다. 알겠어? 7월에 할 거, 8월에 할 거를 남겨두지 말라고요. 시간 있잖아. 시간 있잖아. 여러분들 뭐 중간고사 대비를 해, 기말고사 대비를 해. 상반기 내내 그냥 수능 준비만 들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얼마든지 끝낼 수 있는 일인데 뭘 다음에 또 하고 또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고3 때몇 개월이나 했어요, 사탐 공부,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뭐 상반기 내내 뭐 학교 기말고사, 중간고사 대비한다, 뭐 한다, 국어도 급하고, 뭣도 급하고 하느라고 사탐 공부 제대로 못하고 치렀잖아요. 근데 재수생들은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24시간 계획을 얼마든지 쪼개 쓸 수가 있죠. 그럼 몇해 독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럼 6월 모의평가 때까지 내가 사실상의 파이널까지 다 하고 내가 6평을 본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한번 치르고, 그 다음에 한번 보너스로 기회가 더 주어진 것처럼 남은 5개월 동안 다시 수능을 준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면 필승입니다, 필승. 수능은 6월에 있다. 알겠죠? 그 뒤에는 없는 것처럼 사시라고. 그 뒤에는 없는 거야. 알겠죠? 6월에 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재수를 하면서도 3수, 4수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강조. 개념, 기출, 통계. 아시겠죠? 개념, 기출, 통계. 이거 최소한 2회독은 하고 들어간다. 이렇게 꼭좀 생각해 주시고. 개념, 뭐 작년에 사회문화 수능 1등을 받았던 사람이든, 뭐 4등급을 받았던 사람이든, 올해 들어오면서 과탐에서 사회문화로 바꾼 사람이든, 누구든 다 똑같아요. 누구든 다 똑같은 선에서 출발해서 이거 끝내고 6평 봤을 때 만점이 나오는지를 한번 해보시라.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얘기, 공부하는 방법 찾는 시간에 공부를 해라. 왜 우리가 가끔 이렇게 다이어트 엄청 많이 실패하시잖아요. 좀 몸집 있으신 분도 하나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이유는 간단해, 얘들아. 이 사람이 지금 다이어트를 하는 것과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를 할수 있는가? 온갖 연구를 다 해. 뭐 별의별 다이어트 방법을 다 공부해. 근데 뭘안 해? 다이어트를 안 해. 결론적으로 그거 아닙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면 잘할 수 있는지는 온통 연구를 하고 막 계속 그런 것들만 관찰하느라고 정작 공부를 안 하는 거지. 맞습니까? 수험생 사이트 같은 데 가서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묻고 답변 뭐, 그 전문적이지도 않은 애들끼리 답변을 서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걔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뭘 물어보고 답변 뭐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 어? 너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조언일 수도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공부를 해. 공부를 하라고. 선생님 강조하고 싶은 얘기. 독학재수를 하는 사람이든, 재정반에 가서 하는 사람이든, 인강을 듣든, 형강을 듣든, 사문을 하든, 생윤을 하든, A 강사 거를 듣든 B 강사 거를 듣든 다 종이장 한장 차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윤선호 거 듣는 거 정도만 차이가 좀 나. 그거 말고는 다 거기서 거기야. 다 거기서 거기야. 그러냐 안 그러냐? 다 좋은 선생님들이고 좋은 콘텐츠고 다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일단 시작한 것을 믿고 그거에 대해서 후회 없이 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소한 그한두달 정도는 집행을 해보고, 아, 이건 좀 핀트가 아닌데. 그럼 뭐 콘텐츠를 바꿔본다든가, 뭐 방식을 바꿔본다 할 수는 있는데, 뭐좀 하다가 그냥 뭐 기분 내키면 이거 하다가 기분 내키면. 그게 안된 이유는 그 콘텐츠가 이상한 콘텐츠라가 아니라 자기가 그한 1, 2주 동안 어리버리 깠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이해됐어? 지가 공부를 안 해서 그게 안 나오는 거지. 무언 콘텐츠 탓. 다 이게 다 핑계야, 핑계. 응? 예. 내가 이걸 선택해서 그런가? 그럼 저걸 선택해야 될까? 이 방식을 해서 그런가? 저 방식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막, 뭔가 이것만 왔다 갔다 하다 1년 다 간단 말이야. 여기서 헤매고 다니지 말라고, 그냥 뭐 하나, 요렇게 하기로 했으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그 경로를 따라. 알겠어요? 그리고 본인만 열심히 하면 점수 나와요. 아시겠죠? 무슨 다이어트인들, 그대로만 하면 살이 안 빠지겠냐고요. 다살 빠지는 방법들일 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대로 안 했으니까 살이 안 빠진 건데, 다이어트 방법을 잘못 골라서 살이 안 빠졌다는 이런 황당무계한 변명을 하는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 그리고 여러분들은 선생님이랑 하기로 했잖아. 그럼 됐네. 더 여기서 무슨 더 선택이 필요합니까? 선생님이 사회문화 만점 받을 수 있는데 필요한 대목에서 제일 좋은 거 내가 다 갖고 와서 드린다니까. 그럼 되잖아. 뭐가 부족해요? 얘기 좀 해줘봐. 선생님 도표 통계를 잘못 가르쳐요? 아니, 내 모의고사가 후졌나? 아니면 내 개념 수업이나 5개념을 가르친 적 있나? 아니잖아. 자부심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쌤이 아마 그랬었으면 벌써 걸러졌을 거야. 이 바닥에 살아남기가 얼마나 힘든데, 얘들아. 응? 살아남기가 얼마나 힘든데. 뭐, 개념이 뭐, 5개념이 터졌네. 벌써 날라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의고사 출시하면서 이 새끼 여기서 다 난다더니 하나도 안 났네? 그럼 벌써 날라갔을 거라고. 욕을 처먹고. 아니잖아. 잘 버티고 있잖아. 그죠? 여러분들 또 재수해봐서 작년에 선생님 만난 사람은 더 잘할 거예요. 그죠? 진짜 그대로 나오는구나. 저 사람 말하는 대로 그 경향이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나오더라. 딴 사람 거 해봤는데 이 사람 게 제일 좋더라. 많이 보잖아. 그죠? 아니냐고. 응? 믿고 열심히 하시라.
그 다음에, 오늘 얘기가 좀 잔소리가 기네요. 뭐, 이때 아니면 언제 하겠어요? 어? 앞으로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초반에 이제 재수 결심하시고 이제 시작하시는 마당에 선생님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책값 아껴서 효도할 생각 하지 말고, 그 책으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 올려서 시원하게 명문대 합격하시고, 그러고 효도를 하세요. 선생님 일화를 얘기해 드릴까? 우리 집은 되게 가난했어요, 집이. 그런데도 선생님은 막 집에 가서 엄마가 막 돈을 내가 막 용돈 달라고 하면 힘들어 할 텐데 이런 걱정은 안 했어. 난 뻔뻔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 돈 좀 줘! 뭔 돈을? 5만 원만 뭐? 선생님 대학 다닐 때만 해도 5만 원이면 큰 돈이었어요, 얘들아. 지금으로 치면 30만 원 정도는 할 거야. 아무렇지도 않게 한 30만! 이렇게. 집이 되게 가난한데? 야, 임마 무슨 5만 원을 아무 데나 달라고 해, 임마. 뭐 하게? 놀게! 어? 놀아야지. 지금 한참 지금 20살, 21살 놀아야지, 엄마. 돈을 줘. 그러면 막 야단야단을 하지. 그럼 뭐 겨우 뭐 15,000원, 2만 원을 겨우 얻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뭐 놀러 댕기는 거예요. 왜냐면 당구도 치고 해서 이제 따야 애들 술도 사주고 하기 때문에 종잣돈이 있어야 돼. 열심히 놀러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지금은 이제 전혀 정반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집도 가난해 죽겠는데 맨날 이 새끼가 무슨 쳐 논다고 돈을 달라고 하고 막 뭐라고 해. 그럼 나는 되게 당당하게 엄마한테 따졌어. 아니, 어? 나중에 내가 뭐가 될줄 알고 나중에 엄마는 뽕을 뽑게 돼 있어. 크게 호강을 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면 나중에 국물도 없어. 내가 막 뭐라고 해. 그러면 아이고 말이나 믿게 하면 이제 그럼 이제 그 아들내미가 이렇게 그 자신 있어 하니까 자기가 뭔가 뭐큰게 된대. 나중에 호강시켜 준대. 지금 자기한테 잘하래. 막 하니까 또 귀엽긴 하겠죠. 어디 가서 뭐 못된 짓을 하고 다니는 애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야 있다 여기 있다 임마 이렇게 하고 이제 보내주고 그랬어요. 지금 와서 어떻게 됐어 얘들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뽕을 뽑아 먹는데 얘들아. 있는 대로 다 뺏어가. 이런 수탈이 없어요. 본인이 나를 키울 때 들였던 비용의 몇 배를 뽑아 먹고 있어야 되더라. 흔치 않은 일이지, 이게. 근데 나도 약속한 게 있으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만 맨날 그랬으니까. 나중에 내가 제대로 호강시켜 주니까 지금 똑바로 하시라 하면서, 그 지키잖아. 며칠 전에도 전화와가지고, 야, 휴대폰 하나 새로 사내라. 이러는 거야. 내가 4개월 전인가 바꿔줬거든요? 근데, 아니, 무슨 휴대폰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또 바꿔. 어디 부서졌어? 아니래. 부서진 건 아니래. 근데 왜 바꾸냐고, 어? 아니, 80노인이 무슨 휴대폰을 맨날 4개월마다 바꾸냐고. 내가 막 뭐라 해. 그러면 이번에 삼성에서 휴대폰, 이게 달라! 이러면서. 그걸 사내라는 거야. 막 입금을 하래. 아, 미치겠어. 그래도 어쨌든, 봐,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나중에 효도해. 지금 니네 뭐 가진 게 있다고 효도를 뭘 해. 그렇잖아. 어? 그냥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시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해. 좀 고생스럽더라도 좀만 밀어주시라. 내가 나중에 한꺼번에 시원하게 갚아드릴 테니까 지금은 좀 도와주시라. 이래야지. 거기서 여러분들이 책값 몇천 원, 몇만 원 때문에 이렇게 빌빌거리고 하잖아? 그럼 부모님 마음 더 상해. 응? 그거는 내가 사가지고 점수를 빡 내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잖아? 그냥 가서 뭐 부모님 괴롭히라는 얘기가 아니라 재수가 벼슬도 아니지만 재수생이 죄인은 아니잖아. 더뭐더잘돼 보겠다고 한번 1년 한번더 열심히 달려 보겠다고 한 거지 뭐 그렇잖아. 물론 집에 가서 뭐 그렇게 뭐 떵떵거릴 만한 벼슬아치가 된건 아니에요. 가서 엄마 아버지한테 효도해. 응? 효도하되 눈치 보지는 말란 얘기야. 눈치 보는 걸 효도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아시겠죠? 예, 딱히 뭐 부모님한테 기쁘게 해드릴 것도 없으면서 살살 눈치나 본다고 해서 그게 효도되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당차게 할 일을 하시고 요청할 거 요청하시고 그만큼 또 보여드리고 아시겠죠? 일단 몸안 아파야 되겠고, 또 인상 빡빡 쓰면서 방금 전까지 요 앞에서 친구들이랑 막 낄낄거리면서 막 놀다가 집에 들어갈 때 표정 싹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문 열고 들어가면서 무슨 고독한 모인 것처럼 나 재수생이야 건들지 마뭐 이런 얼굴로 들어가서 하지 말라고. 어디서 연기질이야? 즐겁게 하시고, 불과 몇달 뒤면은 내가 부모님한테는 큰 기쁨을 안겨드릴 자신이 있다. 이런 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본인도 또 그렇게 하게 돼요. 자기가 또 그렇게 질러놓은 게 있기 때문에 자기 한 말과 하는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그런 동기부여가 될수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남의 뭐 그럴싸한 말에서 찾지 말고 자기가 내뱉은 말로 동기부여를 삼으세요.
아시겠어? 남의 귀한 말 듣는 것도 좋지만 자기가 부모님한테 난 이렇게 될 거다. 뭐 친구들한테 난 지금 이렇게 난 이거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쏟아내는 말들로 오히려 동기부여를 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동기가 돼야지 남이 동기 주지 않습니다. 입시가 여러분들 인간성 말살하는 걸 그냥 놔두지 마세요. 아시겠죠? 입시 이거 재수 삼수 하면은 인간적으로 애가 찌질해져. 그것도 문제야. 처음에 안 그랬거든. 근데 뭐 재수하고 삼수하면 사람이 입시판에 오래 있으면 그 좀 그 찌질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도 없고 뭐 되게 이기적으로 변해요 사람이. 그 여러분들 그건 인식하고 있어야 돼. 진짜야. 왜냐면 조용한 데서 그냥 뭐 재수 종합반이라고 하지만 옆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이게 인간적 관계가 형성되질 않잖아요. 재수 생활 하다 보면 친한 사람 잘 안 생겨요. 그럼 또 학원에서도 그런 거 하지 못하게. 옆에 있는 친구랑 막 친해지고 이럴 그럴 짬도 아니고 뭐 재수생 하면서 뭐 연애를 하겠어 뭐 하겠어. 가끔 있는데 이 새끼들 정신 안 차리지. 재수학원까지 와서 연애지죠 이것들은. 그러지 마시고 연애는 다음에 해. 다음에 하시고 하던 연애는 계속해. 재수하면서 또 뭐 중간에 막 6월 모의고사 앞두고 뭐 여자친구가 있는데 걔도 재수하는데 둘이 헤어졌는데 뭐 또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막 아유 지랄들. 공부하면서 뭔 연애질 하지 마. 근데 할 거면 그냥 조용히 해. 그냥 대학 가서 또 만나야 되니까. 예, 그럼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두어 번이든 가끔 뭐 밥도 먹고 이렇게 우리가 그 정도 되면 헤어진 거랑 다름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면 유지하시고 새로운 연애 시작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을 짓밟고 내가 이긴다 이런 생각은 마음속으로도 하지 마. 알겠어요? 그냥 가상의 경쟁자를 상대로 내가 투쟁심을 가지고 입시 경쟁판에서 경쟁하는 거지 옆에 앉아있는 이 친구랑 얘가 공부 못한다고 내가 공부 잘 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런 비인간적인 마음가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야. 물론 내한테 뭐 해코지를 하거나 할 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 친구가 뭔가 잘못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자체를 갖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인간성이 수준이 낮아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지 마시라. 옆에 있는 동료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공부해 주시고 쟤도 열심히 하는데 나도 열심히 해야지. 그죠? 예. 뭐 좋은 자료 같은 거 있으면 이거 좀 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걔가 한 문제 더 맞는다고 내가 뭐 대학을 못 가는 것도 아니잖아. 사람 뭐 찌질하게 뭐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쪼잔하게 굴고 그러지 마시라. 아시겠죠? 예. 그런다고 뭐 대성할 사람이면 그런 짓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뭔 큰 인물이 되겠냐. 그러니까 좀 시원시원한 사람이 좀 되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좀 많이 도와주시고 아시겠죠? 뭐 재수생이라고 해서 물론 자기 문제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겠지만 그래도 여유가 좀 있으면 옆 사람들한테 좀 친절을 베푸는 일도 너무 인색하지 마시라. 아시겠죠? 재수하면서 인간성 너무 파괴되지 마시고 쉴 때 한 번씩 이게 영화도 한번 보러 가고 하는 거예요. 너무 스스로 죄책감을 가지는 분들이 있더라고. 쉬고 있으면 죄책감이 생기는 거야. 엄마 아빠한테 내가 재수한다고 이렇게 고생시키면서 일요일날 친구가 하도 나오자고 그래가지고 코엑스 가서 영화 한 편 보고 있는데 기분이 영 살질 않아. 아 그럼 영화 뭐하러 보러 가. 그리고 갈 거면 갔으면 재밌게 놀다 와야지. 하루 반나절 재밌게 친구랑 영화도 보고 뭐 저녁 때 뭐 완전 꽐라가 되면 안 되겠지만 맥주 뭐 500 뭐 한 잔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말에 그 정도 해도 괜찮아요. 예, 그 정도는 해도 괜찮아. 대학생 된 친구들 뭐 보면서 괜히 속상해서 뭐 자격지심이 안 돼. 아, 그러지 마. 그냥 가서 걔들하고 뭐 대학생활은 어떠냐. 아우 씨앙 부럽다. 나도 니네 대학 내가 간다 내년에. 뭐 술 한잔 마시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걸 다 그 찌질하게 그걸 다 자격지심 갖고 뭐 어디 안 나가고 그러지 마시고 예, 쉴 때는 쉬셔도 괜찮아요. 예, 스스로 죄책감 안 가져도 되니까 예, 그 정도 잠깐잠깐의 휴식은 취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렇게 도움되는 얘기는 없죠. 선생님 이렇게 실이 없어요. 실 없는 사람이긴 한데 조금 마음 편하게 재수하자라는 취지예요. 총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너무 긴장돼 있지도 말고 너무 주눅 들어 있지도 말고 너무 그렇다고 해이해지라는 뜻도 아니고 그냥 나 잘 살아보자고 1년 더 투자하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1년 늦는 거 그렇게 인생 전체에서 그렇게 심각한 로스는 아니에요. 왜냐면 건강 관리 잘 해가지고 현역 고3으로 대학 간 애들보다 1년 더 살면 되는 거잖아. 그럼 되는 거잖아. 아니 20살에 대학을 갔나 21살에 대학을 갔나 얘가 78에 죽을 때 난 90에 죽는다 이거예요. 그럼 12년 플러스 했으니까 고작 11년 차이네. 오히려 내가 플러스네. 이런 거잖아. 건강 관리 잘 해가지고 23살인데 21살인 놈보다 더 건강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도 능력적으로도 신체도
모든 면에서 더 건전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어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1년 투자한 만큼 좋은 결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이 뭐 엄청나게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사회문화 1등급 만점 맞는 데만큼은 쓸모가 좀 있는 사람이다. 내 스스로를 여러분들한테 권장하는 바입니다. 내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 사회문화 내가 만점 받는 데 쓸모가 있는 게 뭐가 있나 살펴보면 내가 제일 첫 번째 있다. 이렇게 난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꼭 만점 받는데 선생님도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